안녕하세요. 화산비차 빛바빠입니다. 오늘은 2021년 2월 17일입니다. 아마 오늘 기온이 한 영하 5, 6, 7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산 밑에 영하 5도라 그러면 여기는 한 2, 3도 더 기온을 봐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음지고 또 해도 빨리 지고 하기 때문에 햇볕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굉장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. 여기 보시면 눈이 내렸는데 지금 고드름이 맺혀가지고 재미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애들이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. 한 녀석도 안 나옵니다. 봄 속에 겨울이 있는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. 안 나오면 따뜻하게 집안에서 다 이렇게 다리, 팔, 다리 껴안고 같이 날개 부비면서 잘 있을 겁니다. 나오면 바로 얼어 죽습니다, 오늘 같은 날은. 어저께 제가 이렇게 소가지, 소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 자른 둥치도 이렇게 꿰어놨습니다. 네네네, 숨구멍 트여준다고, 한 20cm, 30cm,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도록. 그럼 직사광선이 쭉안 되니까, 나오진 않고, 소문 앞에서 그 머뭇머뭇 하겠죠. 얘네들은 이제, 이 겨울만 지나면, 그들이 봄을 위해서 그냥 달려 나갈 겁니다. 그죠? 충실한 산란을 하면서 자기들의 종족 본성을 위해서 지금 또 안에서도 지금 산란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태어날 때쯤 되면 봄의 그 화분과 꽃을 만끽하고 꿀도 원 없이 따보겠죠. 얘네들의 일생은 참 짧으니까 일벌이 되려면 21일 얘네들이 한 45일, 50일 산다 그러는데, 참 짧은 인생들입니다. 그래도, 꾸준히 자기들이 맡은 바 임무를 해 나가는 것을 보면, 어찌 보면 사람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은 엉뚱한 짓 하고,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, 대의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지금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데, 산 너머에는 바람 소리가, 무슨 파도 치는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. 이 너머에 사격장이 있는데, 총소리가 좀 크게 들리죠. 그래도 크게 벌 키우는 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총소리가 오늘따라 유달리 크게 들립니다. 제가 벌을 키우게 된 이유는 산이 너무 적막해서 이 벌이 날아다니면 좋겠다. 그러면 또 뭔가 산은 또 조용하지만 벌이 윙윙거리면서 꽃과 나무 사이를 다니면 굉장히 활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겠다 싶어서 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봄을 처음 맞이하는 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또 뭔가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봄이 와서 얘네들이 활발하게 이 눈이나 추위에 거리낌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빨리 바라고 있습니다. 얘네들아, 따뜻한 봄을 위해서 화이팅 하자! 화이팅! 화산비차였습니다.